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썸타라 진대표입니다. 일전에 제가 이 소형 SUV 모델 신차급 하나 소개시켜드렸어요.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시던데 트랙스. 생각보다 반응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3대까지 잘 맞췄고요. 근데 사실 좀 옵션이 좀 부족했었고 가격대가 신차 대비해서 한 400만원 정도밖에 안 빠졌다. 물론 거의 신차급이었지만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소형 SUV 사실 요 금액대 와들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1000만원 딱 초중반대 준비를 했고요. 요 차량도 거의 신차와 별 다를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차 별 다를 거 없지만 요 차량은 감가가 800만원. 신차 별 다를 거 없는 이런 소형 SUV가 800만원 됐습니다. 자, 트랙스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이 소형급 SUV 유일한 가격대로 만나볼 수 있는 차종입니다. 더뉴 트랙스. 쉐보레에서 판매 중에 있는 차량이고요. 모델이 내년에 출시 계획이긴 한데 지금 모델을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트랙스 모델 보시는 분들께서는 중고차가 좀 유일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동급 비교할 수 있는 소형급 SUV 뭐 코나 혹은 기아 조금 더 크긴 하지만 셀토스, 뭐 스토닉 이런 라인업들을 비교를 해보셔도 크게 이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딸리지가 않아요. 근데 가격이 월등히 앞섭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량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차량의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 2020년 10월에 등록한 21년식이고요. 주행 거리는 4만 6천 km입니다. 아직 뭐 엔진 미션 모듈 살아있고요. 오일러에서는요, 기본 성능상으로 양호 받았고요. 사고 유무도 뒤쪽에 도어 하나, 단순 교환된 무사고 차량임을 보여드리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더뉴 트랙스 1.4 터보 LT 코어 등급. 신차 출고 금액은 약 2000만원 초반대 출고를 했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금액은 딱 1000만원 초중반대 준비를 했습니다. 더뉴 트랙스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사실 요즘 뭐 더할 나위 없어요. 소형급 SUV, 가솔린 연료 사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요즘 정말 인기 좋은 모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 이제 20년식이기 때문에 최신형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더뉴 트랙스 1.4 터보 모델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코나 같은 경우에는 1.6 가솔린 디젤 나눠지는데 가솔린 모델들이 좀 많이 판매가 되고 디자인을 좀 놓고 보면 이 트랙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강인하고 좀 이 단단해 보이는 좀 차량의 컨셉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좀 차량의 좀 두께라든지 문짝의 좀 두께가 좀 더 두꺼워요. 예. 쉐보레 차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헤드라이트 뭐 상태, 아래쪽 안개등 상태, 뭐 사실 외관 상태는요 거의 완벽에 가깝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20년에 4만 킬로기 때문에 신차 보증 그리고 엔진 미션 보증 또한 다 살아남았다 이렇게 또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휠도 이렇게 아주 깡통이 아니고요. 그래도 또 약간의 좀 스타일리시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앞쪽 타이어는 한 40-50% 정도 잔량 남아 있습니다. 일전에 이제 소개시켜 드렸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트 작업을 따로 했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품으로 시트에 다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버튼 시동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소형급 SUV라고 해서 옵션 좀 너무 빠지면 서운하잖아요. 예. 그래서 주행하는 데는 옵션 부분 부족한 부분은 크게 없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뒷좌석은 공간 자체가 막 넓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또 여기 앞쪽 공간 좀 뒤로 많이 빼놨는데, 예. 그냥 4명이서 이렇게 운행하기에는 좀 적당한 사이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상단은 이제 루프렉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쉐보레 좋아하시는 분들이 디자인 얘기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말리부, 이렇게 쉐보레 뭐 트랙스. 그리고 요즘에 그 뭐죠? 그 이코노스 요런 모델들도 디자인 참 잘 뽑는 것 같아요. 화면 보여주시면 약간 정말 이 소형 SUV가 좀 갖춰야 할 부분들 다 갖췄고 20년에 4만 킬로 연식 급수 너무 좋지 않습니까? 트랙스
트렁크 보여주시면 예, 트렁크 밑에서 뒤쳐서 다 폴딩 되고요. 공간 자체도 아주 잘 나옵니다. 20년식의 4만 큐로입니다. 자, 1299만원. 1300만원 좀 아쉬울 것 같아서요. 1299만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신차 대비해서 이렇게 소형급 SUV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700만원 이상 이렇게 감가가 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내 옵션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고요. 뭐 실내는 말할 거 없이 깔끔합니다. 예, 그리고 딱 필요한 옵션들 뭐 애플 카플레이 다 들어갈 거고 열선 핸들, 크루즈 열선 시트, 버튼 시동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렇게 위치나 윈도우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동 사이드미러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트는 기본 오토 라이트 지원을 하는 차량이고요. 핸들 보여주시면 왼쪽에 크루즈 기능, 열선 핸들, 블루투스 기능, 볼륨 버튼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요. 예, 시트 아주 깔끔하고요.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카플레이까지도 적용된 모델이고 후방 카메라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이번에는 블랙박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양쪽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 에어컨 버튼 위치하고 있고요. 이쪽에 컵홀더 차키 되게 많네요. 자, 20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만 키로대입니다. 4만 키로대 1299만원 더뉴 트랙스 가져왔습니다. 자, 더뉴 트랙스 준비했고요. 1299만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여러분들 연말연시 더욱더 행복하시고요.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다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